버텍스가 이제 이두점 사이에 스냅을 거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동해서 꼭지점을 한번 이동해 보면 달라붙겠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해서 꼭지점 부분 선택을 하면은 오브젝트들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매뉴레이션을 해주면 회전한 값이 오브젝트들을 마팅, 유저 세팅, 카피 어트리뷰트 메뉴를 체크하시고 세이브 유저 세팅 다른 오브젝트들을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에 회전한 실린더를 선택한 후에 Ctrl C 카피 로테이션을 해주면 회전한 값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피 로케이션을 해주면 그 위치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블렌더 메뉴에서 오브젝트 트랜스폼 얼라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정렬하고 싶은 축을 선택해주면 그 위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툴,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 회전을 맞춰지는 되면 다운을 켜게 된 다음 아까 에디션을 엔테이션의 축을 원하고 Add seams all the way around it, and now check it out, the final unwrap, and there it is. Beautifully unwrappy, they prepared for nearly every texture. Unwrapping is the step you face made out of intense hair.
Thank you.
Thank you.